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생생별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왕청심왕과 공진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험생을 위한 우왕청심왕과 공진단의 사용설명서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11월 14일이면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노력한 만큼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몇 차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간혹 공진단을 찾는 수험생이 있기도 합니다. 우왕청심왕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환역 중에 공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왕청심왕이고 이것이 바로 공진단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잘 안되죠. 하지만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암흑환역이나 복염은 오히려 증상이 심해져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왕청심왕과 공진단은 적응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우왕청심왕은 우왕을 주약으로 해서 30여가지 약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진단은 녹용을 주약으로 해서 총 4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왕청심왕과 공진단에는 모두 사양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왕청심왕에는 공진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왕청심왕이 치료약이라면 공진단은 보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진단은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우왕청심왕은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로감이 있을 때는 공진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로감이 심하면서 무기력할 때 우왕청심왕을 복용하면 증상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우왕청심왕이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면 공진단은 기운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우왕청심왕은 얼굴이 상기되면서 두통이나 안구 충혈이 나타나거나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두근거리고 맥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경우 복용하면 좋습니다. 이때 공진단을 복용하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왕청심왕이 긴장도를 낮춰준다면 공진단은 어느 정도 긴장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우왕청심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진정시키기 때문에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에 우왕청심왕을 복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공진단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면서 의욕이 생기게 합니다. 긴장감이 심하면서 불안 초조할 때 공진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왕청심왕이 교감신경을 억제한다면 공진단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우왕청심왕은 교감신경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체온을 떨어뜨리고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를 낮추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반면 공진단은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를 증가시키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우왕청심왕이 잠을 잘 오게 한다면 공진단은 각성작용으로 잠이 덜 오게 합니다. 만일 이런저런 걱정으로 생각이 많거나 불면증이 있다면 우왕청심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왕청심왕은 진정작용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 도중에 우왕청심왕을 복용하면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 머리가 멍해지고 졸릴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공진단을 복용하면 각성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잠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공진단은 각성작용이 있어서 머리를 맑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한 느낌이 있을 때는 공진단을 복용해야 합니다. 공진단은 좀 더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피로감이 엄습하거나 졸릴 때 효과적입니다. 만일 두통이 있다면 우왕청심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두통은 스트레스성 두통, 긴장성 두통으로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우왕청심왕이 효과적입니다. 우왕청심왕이나 공진단을 한 번도 복용해 본 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미리 한 번쯤 복용해서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분의 1알이나 2분의 1알 정도를 빈속에 물 없이 씹어서 먹어본 후 용량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소화장애나 복통, 설사는 나타나지 않는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면서 소화불량이 있는 체질은 우왕청심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겪는 신체적인 증상은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복용하지 않더라도 단지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미리 확인해 놓았다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보조약이 있다는데 안심이 될 것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환약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생생별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한 권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